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 킴입니다. 오늘은 83번과 84번 지문 살펴볼게요. 자, first of all이죠. 무엇보다도 먼저 링컨의 커리어, 생애죠. 생애. 링컨의 세계가 fit, 이게 동사로 뭐뭐에 맞다죠. 맞다. 부합하다, 맞다. 요 정도. 대중적인 미국의 신념, 그죠? 미국인들의 신념에 맞는데요. 근데 그 신념이 뭡니까? 동격의 대절이죠. 바로 모든 소년들이 can dream, 꿈꿀 수 있어요. 뭐를 꿈꿀 수 있습니까? becoming president, 대통령이 되는 것을 꿈꿀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미국의 대중적인 신념이 링컨의 생애가 거기에 딱 들어맞는다는 얘기입니다. In other words 하게 되면은, 즉 다시 말하면 no matter how humble, 얼마나 미천할지라도 뭐가요?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동사는 비동사라 생략이 됐습니다. 이 한 사람의 시작이 얼마나 humble, 미천할지라도 there is no class system, 뭐가 없어요? 계급 제도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 계급 제도는 뭡니까? 뒤에서 관계대명사 대절이 꾸며주는 거죠. 예, 엄청 기네요. 이 정도까지 일단은 끊어볼게요. 자, prevent는요, 여러분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3형식 배울 때 방해, 금지의 타동사라 그래서 이 prevent 동사와 같은 종류들을 배우죠. A가 ing 하는 것을 못하게 막다예요. 그쵸?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요런 이 용례, 요런 usage로 사용되는 그러한 동사들이 뭐가 있을까요? keep도 그래요. keep. keep A from ing. A가 ing 하는 것을 지키다 아니에요. 막다입니다. 못하게 하고 방해, 금지하는 거예요. stop도 있죠. stop. 그리고 prohibit.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deter, 맞아요. deter 있고 또 뭐가 있었더라? hinder. 옆에다가 또 쓸게요. 또 뭐가 있냐면 ban, 이거 금지하다죠. bar, 이것도 금지하다요. 그리고 inhibit도 있죠. inhibit. prohibit 있고 inhibit 있습니다. 둘 다 있고. 그리고 dissuade. assuage는 설득시키다죠. dissuade는 뭔가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리고 encourage의 반대말인 discourage. 그리고 하나 더, disable. 하나만 더 쓸게요. forbid가 있는데 이거는요, 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얘는 forbid는 뒤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온다고 그렇게 책에서 단정적으로 말하는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목적으로 하여금, 예로 하여금 투부정사 할 것을 금지하다, 이렇게 오형식으로만 쓰인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책들은 다 가짜입니다. 예, 그 잘 모르는 거예요, 영어를. 사전도 안 찾아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 forbid를 사전을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오형식의 용례도 나오고 이 forbid A from ing라는 3형식 방해 금지의 용례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 둘은요, 이렇게 둘 다 쓰이는데 물론 이렇게도 많이 쓰이고 이것도 안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방해 금지의 타동사, 이게 거의 시험이나 여러 가지 모든 그러한 종류의 공인영어 시험 같은 데에 나오는 거의 전부의 동사들을 제가 적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계급제도죠. 어떤 계급제도? 못하게 막는 계급제도죠. 그로 하여금, 그 사람으로 하여금 되는 것을 막는, 뭐가 되는 거? 리더죠. 어디에 있어서? 산업과 정부와 또는 어떤 그 직업에 있어서죠. 직업의 어떤 것에 있어서든지 리더가 되는 것을 못하게 막는 계급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만약에 뭐 한다면, 그가 뭘 가지고 있다면 ambition, 야망이죠. 포부죠. 그리고 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뇌가 없으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개념이 없다 그러죠. 네. 이 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willingness, 기꺼이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적극성, 기꺼이 일하고자 하는 적극성, 이런 것이 있다면 이 미국 사회에는
한 개인이 정말로 귀찮을지라도 그 개인이 리더가 되는 것을 못하게 막는 그러한 계급 제도가 있지 않단 얘기입니다. 자, 아메리카 사람들은 그래서 열망하죠.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셀프메이드가. 예, 자수성가한 사람들을에 열망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대시가 설명해 주죠. 바로 사람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리더 A 놀비죠. 둘다 아닌 거죠. 돈도 가족적인 영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한. 그쵸? 그런데 후에 이제 걸리는 동사가 이거죠. Fight one's way to 어떤 장소가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분 알아두세요. Fight 다음에 one's way to 하게 되면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뭐뭐에 이르다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어디에 이르다? 탑에 이르는. 그쵸? 그러한 사람이에요. 돈도 없고 가족적인 배경도 없는데 열심히 분투하고 노력해서 정상에 오르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자수성가한 사람이죠. 이 사람을 갖다가 미국인들이 열망하죠. 예, 이게 83번 글이었습니다. 자, 84번 글 살펴볼게요. 이거는 이제 시를 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명의 컴패트리어트는 동포예요, 동포. 동포. 두 동포가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 서로서로에게 말을 하죠. In their common language예요. 공통적인 언어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용하는 공통적인 언어로 서로서로에게 말을 할 때, 그 양쪽은요, 둘다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표현은 좀 중요해요. Against the background of 하면은요, 여러분, against 하면은 좀 이렇게 대항하여, 반대하여 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배경과는 반대로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거는. 그냥 이때 against는 뭐뭇을 배경으로라고 일반적으로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면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를 배경으로 말하고 있어요? 어떤 공통의 환경 또는 교육 그리고 전통을 배경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같은 언어로 말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언어 이면에 있는 환경과 교육과 전통, 이것을 배경으로 말하고 있다고도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두 사람인데, 근데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Who are foreigners to one another이죠? 예, 그러니까 서로서로에게 외국인인 두 사람이 말을 해요, 이제. 그런데 각각 어떻게 말합니까? 그 자신의 언어로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이 한국어로 말하고, 그리고 일본인은 일본어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제가 있죠? 뭐뭐라는 조건 하에, on the assumption that year라는 전제 또는 가정 위에서, 어떤 가정이에요? 그각 사람이 이해한다는 거죠, 뭐를. 그 다른 사람의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라는 조건에서. 그러니까 나는 한국인이고 쟤는 일본인인데 나는 한국말을 하고 쟤는 일본말을 하는데 그냥 이제 가상적으로 전제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할지라도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할지라도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말할지라도 완벽히 알아듣는 그러한 조건을 가정을 해본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Language difficulty. 바로 언어의 어려움이 발생한대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위치는 이 앞에 있는 difficulty 꾸며주는 거죠. 뭐를 넘어서는 is beyond the difference of language itself. 그러니까 언어 그 자체의 차이를 넘어서는 beyond 넘어서는 거죠. 넘어서는 언어적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이따죠. 대열이자면 불가피하게 뭐가 있어요? 충돌이 있죠. 뭐의 충돌? 배경의 충돌, 그리고 전통의 충돌, 환경의 충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은 다 뭐다? 각각? 그런데 그것은 각 언어가 가지고 있는 거죠. 뭐와 함께? 그것과 함께. 예, 그러니까, 각 언어가 그 언어들과 함께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배경과 전통과 환경이죠.
이런 것들이 언어 이면에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그죠? 언어만 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이 백그라운드 요소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85번부터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